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오차 제곱 손실함수를 일반적인 손실함수로 확장시킨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알고리즘 1에서 오차 제곱 손실함수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? 자, 지금 알고리즘 1이 기억이 안 나시면 올라가 가지고 다시 보고 오십시오. 알고리즘 그 일단 기본학습기 라지비게 있고 각 기본학습계 B를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? 첫 번째 잔차 계산, 두 번째 잔차에 대해서 트리 적합하고, 세 번째 적합된 트리는 엡실론만큼 곱해서 기존의 학습기에 이렇게 추가해놓고, 이게 세 스텝이죠? 자, 거기서 핵심적인 게요 잔차 계산, A 잔차 계산 스텝입니다. A. 자, 에즈워즈가 뭐였죠? 그 알고리즘 1이 잔차는, ryi 빼기, gv hat xi였죠? 자, 스텝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얘는 그 현재 시점에서 예측한 y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얘가 제가 이 녀석을 논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고, sorry yi hat이라고 쓰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대충 그 알고리즘 1의 스텝 a는 네 스텝마다 이렇게 y 빼기 y 햇 잔차를 계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? 자, 그런데 여러분, 오차제곱 손실함수 이거 잘 보십시오. 자, ly 빼기 a는 y 빼기 a 제곱인데, 자, 요 녀석을, a를 지금, y를, a를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수로 놓고요. 그다음에 논의 그 a를 좀 변수로 두기 위해서 람다라는 말로 고쳐서 써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요 녀석을 람다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해를 해볼까요? ly, 람다. 자, 그럼 편미분하시면 아이고 미안. 여기 2분의 1 집어넣을게요. 자, 2분의 1, 2분의 1 하시면 편미분하시면은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십시오.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빼기 람다 될걸요? 그쵸? 자, 그럼 마이너스 편미분 ly, 람다 하시면은 y 빼기 람다 되구요. 자, 그러면은 편미분 y, 람다에서 람다 자리에 y 해치 받으면 뭐 됩니까? 어머, 잔차가 뜨네요. 그쵸? 자, 그러니까 잔차라는 녀석은 스텝 A에서 잔차라는 녀석은 손실함수를 이 인풋 쪽으로 미분한 녀석에다가 예측값을 집어넣은 거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스텝 A를 다시 쓰면은 각 yi에 대해서 lyi, 네개 변수를 람다에 쓸게요. 요 녀석을 잠깐만 스텝 A를 다시 쓰면은 람다 i를 지금 어떻게 정의한 거예요? 아니 잔차를 어떻게 정의한 거예요? 자, 이 로스 함수에서 자, 요그 데이터 쪽 예측값 쪽을 그 예측값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네거티브를 씌우시고 그 녀석에다가 람다 i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? 자, 지금까지 학습기로 예측한 반응 변수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? ri는 yi 빼기 gv hat xi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환해낸 겁니다. 자, 요것만 바꾸면 자, 바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일반적 손실함수 L이 됩니다. 자, 하나도 바꾼 거 없어요. 훈련 데이터셋을 이렇게 쓰고 자, 물론 y는 이제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니까 y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
Y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Y의 형태에 따른 손실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함수를 알고 있다면은 그 손실함수 경험 위험을 자, 이 손실함수가 갖춰야 되는 요건은 A 자리에 fx가 집어넣어질 거고,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A가를 찾으면은 대충 f 스타 xi랑 비슷해지길 바라는 손실함수 알겠죠? 그 녀석을 이 형식으로 최소화시켜 나옵니다. 다른 거다 똑같고요. 잔차 갱신 스텝만 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잔차라고 부르긴 이제 뭐합니다. 뭔가 가짜 잔차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가짜 잔차를 이런 식으로 로스 함수를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자 거기서 지금까지 구한 내가 y를 예측한 녀석을 넣습니다.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짜 잔차를 잔차가 아니지만 잔차처럼 부르는 녀석을 반응 변수로 하고 xi를 설명 변수로 하는 자 다른 건 변하지 않습니다. 어차피 잔차니까 뭐 분류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. 회귀나무예요. 회귀나무 작업해가지고 이제 그 gb 해시라고 쓰고 나서 또 똑같은 로직으로 이제 쌓아 나갑니다.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대체 왜 이런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레디언트를 생각했을까?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왜 하필 그레디언트를 썼을까? 자,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손실함수 얘기부터 좀 하고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잘 쓰려면은 자, 추정 대상의 함수와 손실함수를 딱 내가 풀려는 문제에서 딱 지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오차 제곱 손실함수이던 시절은 좋았죠. 왜냐면은 오차 제곱 손실함수는 내가 추정하고 싶은 타겟이 자, 조건부 기대값이죠. 자, 그래서 요거 A 방향으로 편미보하면 그냥 잔차가 떴고요. 자, 그다음에 만약에 조건부 회귀를 위한, 그러니까 회귀를 위한 회귀를 하고 싶기는 한데, 나의 그 추정 목표가 조건부 중앙값이다.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가 있을 때, 그 분포의 그 중앙값에 내가 그 추정 목표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, 로스를 바꿔야 됩니다. 자, 로스는 y 빼기 절대값을 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자, 여기가 또 이렇게, 자, 여기 보자. 그 다음에, 이그잠플 3번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진분유형 로지스틱 모형 적합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로직 모형 자 로그 1-px분의 여러분 잘안 보이겠다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. 자이 로그 1-px분의 px 얘를 x 트랜스포스 베타로 썼었죠? 그래서 여기 베타를 추정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지금 x 트랜스포즈 베타 대신에 f 스타 x를 쓴 겁니다. 자, 그러면요. 자, x 트랜스포즈 베타를 추정하고 싶을 때, 그러니까 베타를 추정하고 싶을 때 요거 손실함수 어떻게 썼었습니까? 자, 잘 생각해 보시면은 4장 강의 노트 19쪽 보시면은 요 선형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손실함수가 뭐로 나와 있으면은 sum i 널 1부터 n까지 갈때 yi xi 트랜스포스 베타 마이 플러스 아, 마이너스 y입니다. 로그 마이너스 y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셜 xi 트랜스포스 세타 베타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. 그래서 x 트랜스포스 베타의 자리가 지금 f 스타 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f 스타 x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f 스택스가 들어갈 자리인 손실함수 여기에다가 a를 막 넣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yi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a 이렇게 뜨는 거죠. 아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자 손실함수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n분의 1더 있다고 치고 손실함수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를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L, Y, I, F, X, I 꼴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,
어떻게 정의, 이렇게, 요 수식을 어떻게 정의하면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지는 겁니까? L, Y, A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놓고, A 자리에 XI 트랜스포즈 베타 집어넣고, 그 다음에 Y 자리에 YI 집어넣으면 아다리가 맞죠? 그 다음에, 그 선형 얘기에서는 이 F 스타 X가 속하는 함수 공간을 X 트랜스포즈 베타,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X에 관한 선형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베타라고 썼던 거고, 지금 X에 대한 모형 과정이 따로 이렇게 근본 있게 있진 않은 상태니까 X 트랜스포즈 베타 해차 항자 X 트랜스포즈 베타라는 항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FX로 이렇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그 오차제곱 손실함수에서의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잘 다루었다면 일반적인 손실함수를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제